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네. 뭐 그 사건 때문에 헤어졌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는 건 좀 오버고. 네. 예,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아, 조금 안 좋은 감정.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네. 여자친구나, 뭐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이제 남자친구가 다른 연예인을 보고 아, 귀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질투가 나는 것처럼. 그렇잖아, 아주. 네. 예, 분명히 저 심정 이해가 갑니다. 예, 분명히 아주 그 독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거 이제 고비를 잘 넘기면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거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아마 잘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은 12시 프로토스. 네. 오늘 또 은근 이제 종족전이 다양하게 나오네요. 네. 예, 첫 번째 경기는 토스전이었고, 두 번째 경기는 허영문 선수가 저그를 하기는 했지만, 저그와 프로토스전이었고, 이번에는 테란과 프로토스전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좀 알차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화려한 플레이. 이 허영문 선수의 어떤 그 특색과도 맞는 이런 종족전들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허영문 선수 하면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 예. 이런 뭐 단편적인 이런 흑백 플레이가 아니라 총천연색 플레이. 아, 컬러풀한. 예, 컬러풀한 네. 이런 그 프로토스로 또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영무 선수의 특색에 맞는 이런 종족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무지개빛. 네. 네. 그런 색깔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허영무 선수에게. 예, 원래 그런 화려한 컨셉의 그 플레이를 저기 추구합니까? 일단 저는 완벽한 걸 게임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그렇게 됐고 네. 완성도 높은 플레이 네.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견제도 하고 물량도 많이 제가 뽑고. 옛날부터 형들이 얘기해 주신 게 네. 못하는 플레이가 없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막 다 해보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주특기 같은 건 그래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저는 견제예요. 견제. 네. 네. 견제를 하면서 이제 이득을 챙기면서 이제 이기는 스타일. 전략적인 그런 플레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안 해보셨나요? 네, 그게 이제 또 게임 수가 많다 보니까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유 시간이. 그래가지고 거의 다 운영을 선택하게 됩니다. 운영과 네. 전제 플레이. 이 한정된 메뉴 안에서 자신만의 이제 기교를 부려서 자신만의 양념을 하는 네, 이런 그 느낌으로 지금 플레이를 어쨌든 허영무 선수는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견제도 날카롭고 물량도 묵직하고 이게 허영무 선수의 가장 최대 장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견제를 하면은 손이 바쁘기 때문에 물량이 묵직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 그런 어떤 그 틀을 뭐 김태용 선수라든가 예, 허영무 선수와 같이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깼죠. 그렇죠. 네. 손이 좀 빠른 선수들이 네. 김태용 선수도 그렇고 허영무 선수도 그렇고 상대하기에 네. 같이 좀 정통파 이런 선수들과 상대하기 좀 편한 거야 아니면 좀 전략적인 그 경기를 하는 선수가 더 편한가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편한 게 아니라 어떤 선수는 편하고 어떤 선수는 안 편한 게 있거든요. 아, 선수에 따라서? 네. 선수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타일이 아니라 네. 선수에 따라. 그게 요새 좀 잘하고 있다 싶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제가 또 긴장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수에 따라서 좀 그건 또 다르겠네요. 만약 그 선수가 원래 잘했던 선수인데 네. 요새 좀 못하고 있으면은 네. 그게 좀 심적으로 네. 좀 상당히 편하고 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심리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예, 이런 네. 뭐 물론 심리적인 측면은 당연히 생각이 되죠. 앞에 앉아 있는 자신과 대결할 선수가 굉장히 좀 그 긴장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딱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예, 그런 측면이 중요하지 뭐 사실 전략적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나왔었는 아니 저 예. 이거 시즈로시 하려고 나왔었던 건가요? 왜 SCB가? SCB로 봤었어요. 제가 본 거예요. 예. 아 근데 SCB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나왔어요. 예. 정말 몇 초 차이로 SCB가 예. 더 미끄러져 나가는 바람에 예. 지로세이 거의 길을 열어준 골이 됐습니다. 네. 아 이분 아셨는데 아 진짜 아깝겠네요. 아셔서 나왔는데 그 찰나에 질럿이 더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죠. 머리는 앞쪽에서 이제 질럿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구비적 됐어야 되는데 네. 그냥 휙 지나갔어요. 통과를 해버렸어요. 아 아쉽겠네요 진짜. 예. 아 이제 드라운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탱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이고 SCB가 어쨌든 그 길을 좀 막아줘야 네. 네 드라운을 이후에 이제 이 찌르기를 드라운이 투드라운이 될 텐데 아, 까다롭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좀 아픈 공격을 찔러 넣었다 하면은 그때부터 더 자신감이 생겨, 허영무 선수가. 안 진다 생각을 하죠. 네, 뭐 네. 거의 안 진다 이런 생각을 1, 2경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자,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견제도 허영무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아우, 드라마. 손발 봤어요, 지금. 네. 네. SCV는. 계속 좀 바쁩니다, SCV가. 예. 앞마당에 미네랄을 찍고 들어가고. 아까 처음에 초기 대응이 약간 좀, 예, 또 나오시죠? 네. 예. SCV가 기차놀이. 네.
탱크 나올 때까지는 계속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원치치가 예. 거의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한 번 더 볼까요? 네. 자, 올라가면 또 나오시고요. 예. 아, 안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탱크가 나올 것 같은데, 3탱크, 아니, 저 3드라곤이면 나와야 되거든요. 아이고! 예. 한 번 더. 아이고. 자, 리페어! 아, 이번에 또, 아. 시야악보가 또 잘 안 됐나 봐요, 일단. 아, 기차도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데요. 예, 세 번째 시도, 3차 시도. 자, 4차 시도! 아이고! 자, 네 번째! 이상하게 정말 속절없이 빗나가네요. 예, 너무 좀 약간 허망하다 싶을 정도로. 네. 또 나올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문자 오셨어요. 지금 또 나오시는데 일부러 나오시는 거 아니겠죠? 예, 그럼요. 네. 이쯤 되면 약간 좀 의심되는 그 경우도 있는데. 예, 자, 이거 가리 탱크 가리고자 가렸는데 탱크 아, 리페어 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또 나와야 돼요. 이건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작 중요한 일에서 살려야 되는데 예. 기차 노래 너무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예. 오. 아, 빌드가 굉장히 특이한. 일단 뭐, 견제에 대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도 레이스 하나 뽑아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네. 아, 이미 드라곤 4개가 올라온 바람에 너무 아쉽게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요. 정영우 선수가 전승했을 때보다도 예, 훨씬 더 1, 2, 3경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난하게 지금 네. 예, 그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세 번째 경기에 나섰던 이 펜고의 대결에 그 신청하셨던 분께서는 약간 좀 긴장을 하셔서 네. 예, 자신의 플레이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